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D. 실버스키. 잘못 발음하면 시도하게 되니까 잘못 좀 조심해야 돼요. 자, S. 이 사람은 was visiting. 방문하는 중이었다. 자, fellow는 동료, 비행사. 동료는 동료, 비행사를. 자,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자, 그 젊은 남자는 자, had, just had, his foot, had 또 PP가 이게 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had amputated까지. 그래서 어법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대각어예요. 대각어로 이전에 붙이셔야 돼요. 해석상. 자, 대각어 이전에 그 목적어인 그의 다리가 자, 두 개 관계를 비교했을 때 다리는 잘려 나가다의 수술에 의해서 PP로 써야 됩니다. 절단되다. 자,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어. 자, 그냥 end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 시벌스키는 자, who had been 대각어 working on the artificial limb for some time까지 얘가 자, 실제 동사는 try였어. 자, 이 사람도 지금 대각어 이전에 저 working on 걷고 있었던 artificial은 인공 다리. 그래서 limb가 원래 사지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다리로 가면 됩니다. 이 사람도 인공다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꽤 오랫동안 시도했어. 자, 두 목적으로 좀 cheer, 응원하는 것을 cheer him up이겠죠. 젊은 사람의 기분을 올려주려고. 자, the loss, 다리를 잃어버린 것은 단수 is not so great. 아, 그렇게 좋은 재앙은 아니야. 재앙. 자, 재앙이죠. 자, 시벌스카이가 말했고, 자, 느낌이 나를 봐봐. 나는 춤추고, 나는 날고, 나는 운전하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다리 차려도 별일 아니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은, 만약에, 자, 너가 get hit, 부딪히다는 뜻이에요. 부딪힌다면, 자, on a wooden leg, 하면 나무로 된 다리에. 자, 하면, it doesn't hurt a bit. 자, 그것은 조금도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로 된 다리란 말은 가짜 다리 부딪혔을 때 안 아프단 말이야. 시도해봐. 명령문이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젊은 환자는 들었는데 그 워킹 스틱 하면은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부목 맞나요? 걸을 때 쓰는 막대기 있죠. 자, 부목을. 자, 그리고 brought it down. 아래로 내렸다. 아래로 내렸는데 자, 어디 위에다가 자, the silver sky leg에다가 with a considerable 상당한 자, force는 힘으로 자, 되게 세게 내리쳤단 말이야. You see, 너 봤지? 라고 silver sky가 말했어요. cheerfully 하게 자, said 했죠. 말했어. 그러면은 활기차게 대단한 사람이죠. 자, 만약에 네가 친다면 ordinary는 일반적인 사람을 like this은 그렇게 세게 자, he는 일반적인 사람은 in bed, 침대에 있게 되는데 for 5 days, 5일 동안. 자, with these words, 이러한 말과 함께. 자, he는 실버스카이요, 실버스키. 자, was took his leave, 그럼 떠났어. 자, of the young man, 그 젊은 남자들. 자, 그리고 limped는, 그래서 동사, 시제일치, took와 과거와, 그 다음 limped의 과거, 절뚝거리다. 절뚝. 절뚝거렸는데 out into the corridor. corridor은 corridor, 복도. corridor이 아니고 corridor, 복도로 나왔어. corridor은 역경이 란 뜻이요. 해석하다 보면 가끔씩 단어가 헷갈려요. 네. 자, 왜요? 그곳에서는 복도에서 그는 collapse는 넘어졌다. 무너졌단 말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 the aviator는 아까 젊은 비행사. 젊은 아니고 젊은. 아까 젊은 다리 수술한 애가 헤드스트럭도 대각으로 써도 이전에 때렸어. On his good leg는 멀쩡한 다리. 자, 멀쩡한 다리. 실버스카이의 다리를 멀쩡한 다리를 때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윗글의 분위기를 funny and humorous 잡기에도 참 이게 민망한 게 이 사람이 젊은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고통을 참았다. 와, 이거를 뻔히 유머로서 잡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희생정신. 그러니까 막대기로 여기를
꽝 내려쳤단 말이죠, 여기를. 뿡 치니까 얘는 인공다리 칠 줄 알았는데 그 후문으로는 얘가 일부러 알고 연맥였다는 얘기도 있고 자, 여튼 자, 요거를 우리 피케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절단된 젊은 조정사를 위로하기 위해 아픈 내색을 하지 않은 세버스키.